강아지 심장병에 좋은 음식과 식이관리법. 박사님, 안녕하세요. 12세 암컷 말티즈를 키우고 있는데요. 강아지 심장 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병원 데려갔다가 심장 판막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압도 높다고 하고 맨 귀로 들어도 심장 소리가 크고 이상합니다. 병원에서 혈압약을 처방받아서 일주일 정도 먹이고 있고요. 어제 내원에서는 이뇨제를 3일치 처방받아왔습니다. 일단 3일간 먹여보고 증상을 보자고 하시며 약은 앞으로 계속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으로서 강아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입니다.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음식 먹이는 건데요. 심장병이 발병한 강아지에게는 양질의 단백질을 먹이는 게 중요하지만 반면에 심장에는 단백질이 과하면 좋지 않다는데 뭘 어떻게 먹여야 할지 걱정입니다. 또 제가 다니고 있는 동물병원 수의사 선생님은 계란은 지방이 많아 먹이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그동안 계란을 잘 먹어 자주 줬는데 이제 먹이면 안 되는 건가요? 현재 혈압약과 이뇨제를 먹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먹여야 하는지와 혈압약과 이뇨제가 강아지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심장약을 계속 먹여야 한다면 심장영양제를 함께 먹일 필요가 있는지도 알고 싶고 먹인다면 어떤 심장영양제가 좋은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M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강아지 심장병 진단으로 많이 놀라고 또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심장 판막에 문제가 생겼다고 강아지가 금방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잘 관리해서 질병 진행을 억제하거나 늦추면 강아지가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강아지의 심장병은 일단 발병하면 치료가 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심리관리, 비만관리, 심장영양제 및 심장약 사용 등을 통한 관리로 질병 진행을 늦추거나 억제하면서 기침이나 호흡곤란 같은 관련 임상 증상을 완화해 강아지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최선의 치료 및 관리법인 질병입니다. 현재 아이가 활발하고 잘 먹으며 운동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심장병은 초기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강아지 심장병 진행 단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엑스레이나 초음파 소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침이나 호흡곤란 그리고 졸도 같은 관련 임상 증상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강아지한테서 기침이나 호흡곤란 또는 졸도가 나타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심장병은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가만히 있을 때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흥분하거나 또는 운동 후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나타나면 4단계 심장병 구분법상 초기 단계인 2단계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도 증상이 나타나면 3단계입니다. 강아지 심장병 2단계에서는 심장약을 사용하지 않고 기본 관리법인 음식 관리와 비만 관리 그리고 심장 영양제를 먹이시며 관리하시면 되겠고 만약 가만히 있을 때도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3단계라면 기본 관리와 함께 심장 영양제 및 심장약을 사용하거나 또는 심장 영양제만 사용하며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 혈압이 높다고 하셨는데요. 혈압은 지는 시간과 강아지의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 번 측정해야 하고 또 강아지가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해야지 정확하며 한두 번 측정한 수치가 높다고 강아지 혈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 번 측정해서 고혈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심장약을 꼭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아직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특히 이뇨제 사용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뇨제는 폐수종으로 호흡기도 내에 분비물이 증가해 기침이나 호흡곤란을 유발할 때 사용하는 약인데요. 단기간 사용으로도 전해질 불균형에 의한 몸떨림이 나타날 수 있고 장기간 사용하면 신장세포에 손상을 입혀 심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혈압약은 이뇨제보다는 부작용이 덜한데요. 하지만 고혈압이 아닌데 혈압약을 사용하면 부작용으로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 확실하지 않다면
사용할 필요가 없는 약입니다. 강아지한테서 심장병 관련 임상 증상인 기침, 호흡곤란, 식욕부진, 기력성실, 운동기 피해, 졸도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강아지 심장영양제는 닥터엠하트가 적합한 제품인데요. 심장세포를 보호하고 문제가 생겨 더 많은 일을 하는 심장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해 심장병을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강아지가 기침을 한다면 기침의 형태에 따라 심장영양제 선택이 달라야 하는데요. 강아지가 캐캐거리거나 거위울음 같은 소리를 내는 마른 기침을 한다면 심장영양제는 심장박동을 강화하는 성분이 추가된 닥터엠하트 골드가 적합한 제품이고, 기침 시 코에서 맑은 콧물이 비치는 습한 기침이라면 민들레잎에 의한 안전한 이뇨 작용이 포함된 심장영양제 닥터엠하트 플래티늄이 적합한 제품입니다. 심장병이 발병한 강아지에게 좋은 음식은 짜지 않고 칼로리가 좀 높고 고품질 단백질을 사용한 음식인데요. 계란이나 닭가슴살, 염분을 제거한 북어국 같은 고품질 단백질을 먹여야 문제가 생겨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심장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계란을 먹이지 말라고 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현재 심부전이 발생한 상태가 아니라면 계란은 심장병이 발병한 강아지에게 먹이면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심부전이 발생한 상태가 아니라면 강아지에게 단백질 먹이는 것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뇨제를 계속 먹이신다면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심장기능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신장세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닥터엠 레날 같은 신장영양제를 먹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엠이었습니다.